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불자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다나이 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정사 원행 스미락 합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7월 7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경자년 5월 17일, 오늘이 절기로는 소서절이 옵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주제는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경자년 소서절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덥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금년 경자년은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70억 인구가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인류는 대문명, 인류문명사의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옛날에 철학자들이, 성인들이, 모든 훌륭한 분들이 부처님 말씀에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화해 왔으며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시시각각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는 변화를 예측하여서 알맞게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상에 잘 대처하는 방법은 변치 않고 항상 흔들리지 않는 질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 경자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면서 뉴 노멀 시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2000년에 들어서서 세 마리의 블랙스완을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01년에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 9.11 테러 사태인 것이며, 두 번째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참화인 것이며, 세 번째는 2020년 2월 11일부터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마스크로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팬데믹 사상과 비대문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인류는 가장 강한 자가, 가장 영리한 자가 살아남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은 5천년 역사 동안에 근래에
50년대에는 6.25 사변이라는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었고 또 60년대에는 재건국민운동과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으로 재건복을 입고 살아왔으며 80년대에는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했고 90년대에는 OECD 가입을 위해서 법과 제도를 모두 바꾸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한강의 기적을 이뤘으며 2010년도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거행을 해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평창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계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러한 민족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국민들은 개인이든 국가든 끊임없이 유연하게 대처하여 왔으며 그러한 변화 속에서 5000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금년에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러한 비상사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인들은 우리 대한민국 한국 국민들을 보고 국격을 보고 국민성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세계 인류들이 지금 우리 국격과 국민을 보고 롤모델로 삼으려고 하고 있으며 그것을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블랙스완을 맞았고 외나무다리에서 회색 코뿔소를 만난 이런 위험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 우리 국민은 전혀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웃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이러한 세계 이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시기에는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 것으로 우리는 과거의 교과서에서 배운 정의가 이제는 의미가 없이 의심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비상이 오히려 정상인 현실의 시대에 넥스트 리더십을 어떻게 꿈꿔야 하는가? 우리 국민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 세계 인류를 어떤 방법으로 같이 화합하면서 걸어가야 될 건가? 이런 곳에 우리 국민들은 노력하고 있으며 고민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으며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자신의 계몽지 터들을 벗어난 다양한 이러한 불확실성과 불완전성의 이러한 미래에 대한 열린 사유의 윤리학을 가져야 합니다. 지성인들과 역학자들과 모든 분들은 향후 10년은 경자노로부터 지구의 행성과 세계 질서의 속에서 한반도의 정세와 개인에게 커다란 인류 문명사의 전환점과 분기점이 되리라고 이렇게 예견하고 있으며 보고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속도와 힘의 예방과 탄력적인 적응, 새로운 체제에 대한 균형의 개혁과 새로운 혁신의 시민 결합이 필요합니다. 인간중심적 민주주의 시대를 뛰어넘어가지고 생명공화주의와 생명문화주의, 생명산업주의로 다시 구축해 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세계 지성들이 말하는 결정적인 문명의 전환점이 지금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 코로나는 우리가 닥칠
블랙스완과 회색 코끼리로 인해서 이러한 것이 이러한 변화가 앞으로 닥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래 문명 인류 문명사에 대해서 미세먼지처럼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예견도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이런 시대에 국민과 시민과 정치인 각 개인은 이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심각하게 우리 모두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10년은 만세력에 보면은 경자년은 12신 가운데 첫 번째 해로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해 60갑자의 시작이며 첫 관문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인류에게 불어닥친 뉴노멀 시대와 코로나19의 이 대처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구와 행성과 기후변화와 생태, 문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수정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미래를 설계해야 될 이런 부분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를 지도하고 억압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자신 것이며 불자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이며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불자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러한 생활 태도인 것이며 생각과 사상과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오늘 경자년 6월 5월 17일을 소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향후 10년간 아닌 60년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화두와 아젠다들인 공동체의 생명안전과 대한민국 5천만 국민과 70억 인류의 생명안전과 개인 자유사유의 새로운 균형의 가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곳에 화두가 있는 것입니다. 예지인들과 철학자와 과학자와 생물학자들 또 선지식들은 진짜 블랙스완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은 미세먼지와 같은 것이며 어느 날 불어닥칠 폭풍과 태풍을 이겨내려면 우리의 자신들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고 새롭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쓰나미 형상과 파도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오는 것이며 그 변화 속에서 5천만 국민과 한반도를 국민이 정신이 생활이 사상이 무엇인가 이곳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대체하고 맞이하는 이 방향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백신만 발견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백신이 발견되더라도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대로 발전을 하여 이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더 한층 인류를 괴롭히게 하고 그럴 것이 분명합니다. 코로나19도 생태적인 환경도 기후변화도 모두가 우리 자신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나라부터 시작된 것이며 인류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자기 자신부터 회광 반주하고 생활습관, 사상, 철학, 과학, 문학 모든 부분에 개선이 필요하고 개정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너와 내가 없고 인류에 대한 생명에 대한 자연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에 각성을 해야 되며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정진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로 더욱 건성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